안녕하세요, 미니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푹신한 액정을 함께 풍부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이 액정 같은 경우는 3층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3층 액인데 이게 되게 푹신푹신하고 말랑말랑하거든요. 이렇게 몰드도 잘 돼요. 근데 오늘은 이 푹신한 액정을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뭐 액계를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클레이가 떨어질 때도 있고 폼클레이나 물풀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집에 만약에 자기가 만들어놓은 푹신한 액정이 있다면 게이득입니다. 게이득. 준비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이런 푹신한 액정이랑 물이랑 서클 도구, 통, 소다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만 준비해주셔도 되고요. 액체괴물 있으면 더 퐁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럼 퐁당하게 하러 가봅시다. 고고싱. 먼저 통에다가 이런 푹신한 액정을 넣어주시고 물을 많이 부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쏙쏙쏙쏙. 중간중간에 반죽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빨리 녹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농도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손에 뭔가 묻을 듯 말 듯 하면서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럼 이제 여기다가 소다를 넣어줍니다. 조금씩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네, 반죽을 해주니까 이런 느낌으로 됐어요. 아까보다 훨씬 묽어지고 훨씬 풍부해진 느낌이 들어요. 아까보다 풍선이 훨씬 더 잘 되고 뭔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더 풍당하게 하고 싶으시면 물을 더 추가해주시고 소다 말고 액계를 추가해줍니다. 요 정도씩 넣어주세요. 네, 잘 섞으니까 진짜 풍당하게 됐어요. 한번 봅시다. 헐, 진짜 여러분 풍당해졌어요. 풍선도 여전히 잘 되고 진짜 대박. 헐, 여러분 액계가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완전 풍당해졌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이거 풍당하게 한 방법 중에 안 통하는 액계나 액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클레이 사용 없이 천점으로만 만들었거나 뭔가 너무 잘 끊기는 액계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잘 안 통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잘 유의해 주시고. 네, 오늘은 이렇게 푹신한 액계를 풍당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아주 좋아요. 느낌이 개꿀이에요. 엄청나게 좋은걸? 참고로 이 액계 만드는 방법은 영상 없습니다.